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들, 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어떤 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자,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들,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또 반대의 선한 세력들.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보다 더 치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단순히 몇 자리를 가지고 권력을 쥔다가 아니라 그로 인한 폭풍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가에도 굉장히 좀 치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. 명당은 사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좋은 털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흥미진진한 아주 재밌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상 그 명당이랑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. 동서 고공을 막론하고 땅의 기운을 빌어서 운명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보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발현된 게 명당이라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사회와 거의 닮아있는 듯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더 넓은 소재를 담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와, 우리가 이런 데서 촬영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자. 전국을 이제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팔도를 다 다닌 것 같아. 기존의 사극과 좀 다른 장소들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, 죽은 자들의 땅만 명당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현재 삶도 명당하고 관련된 곳이어야 해서 그런 풍광을 담아내는 데 좀 주력을 했고요. 그리고 다양한 공간, 또 다양한 인물, 또 다양한 소품, 의상,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서 디테일이 빠지는 것도 없었고, 그런 준비된 장소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. 정말 너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또 한복을 입고 극장에서 관객분들을 찾아뵙는 거는 저한테도 또 설레는 일이고, 촬영감독 두 분이 다 그런 타성보다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눈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모든 스태프들이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준 것 같아요. 전 그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. 배우들과 호흡을 굳이 맞추려 노력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. 워낙에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었던 분들이었거든요. 뭐 그래서 주저없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같이 일을 한 게 6년 만인데 그 사이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배우가 돼 있어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촬영하는데 즐거웠고 영광이기도 했고, 새 작품씩이나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참 재미있게 생각해요.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성 씨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배우다. 근데 현장에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많이 의지하면서 찍을 수 있었어요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진중하시고 자신의 몫을 다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? 아, 정말 배우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다. 네, 백윤식 선생님이 하신 김좌근 역할은 정말 큰 소리, 큰 동작 하나 안 내고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신하들은 정말 고개를 조아리고, 아, 이래서 정말 그 내공이라는 것과 연륜이라는 것과 작품을 이렇게 묵직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옆에서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분의 연기를 같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항상 반갑고 즐거운 일이고. 김성균, 참 굉장히 인간적인 배우 같아요. 서로가 주는 또 시너지로 인해서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성균 씨는 이제 자기는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. 너무 고맙죠. 현장에서 열정, 열의를 다해서 해주셨고, 아, 왜 사극의 문청이 잘 맞는다, 이게 단지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빛이나 어투, 연기하는 몸가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차이가 있구나. 그만의 진정성을 담아 연기하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
깜짝 놀랐고,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또 채원 씨의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유재명 씨는 제가 이번에 처음 영화를 하는데, 아, 이 친구를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지? 아, 이 형이랑은 앞으로 몇 작품 더 해도 되게 좋겠다. 영화 들어가는 석 달 동안 프리 준비할 때 보여준 열정은 요즘 보기 드문 젊은 배우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추석에 큰 감동과 재미와 어떤 의미를 선사해 줄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